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고 최숙현 선수를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질의에는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4명 가운데 남자 선수 1명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주장 장윤정 선수가 출석하지 않아 여야 의원 모두 청문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6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폭행을 부인했던 김도환 선수가 일주일에 한번 폭행이 있었다고 자신과 감독 등의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다이어리가 일부 공개되며 또 다른 폭행 가해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됐는데요. 여기에는 김 감독과 장 선수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특히 장 선수는 폭력의 구조화를 주도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체부 최윤희 2차관은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폭행과 폭언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스포츠 윤리센터 등을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체부가 내놓은 답변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청문회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행동에 관심이 집중됩니다.